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10월에 오실 알렌 웨스트호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와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즌과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알렌 웨스트호프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를 계속해서 영적 전투하면서 그곳에 홍등가가 없어지고 원래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웠던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했을 때그 네덜란드의 홍등가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한 군락천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응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영적 전투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이 알렌 웨스트호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좋은 그런 운동시설을 공급하고 먹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공원을 만들어주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유 경제 시스템을 해서 유명한 제약회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예언 사역 이제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그분이 펼칠 하나님의 예언의 세계, 그냥 종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곳마다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국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풍성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설국산에서 뵙겠습니다.